하고 다 이게 델라이버가 이제 셋업이 됐어요. 이쪽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박사봉 TV의 박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봉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뭘 배워볼 거냐면요, 델라이버 가드를 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라이버 가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잡히면은 빨리 패스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양한 기술에 휘말립니다. 뭐 베림보로 당할 수도 있고, 뭐 트라이포드 스윙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은 델라이버 가드가 처음에 셋업될 때 스탠딩에서 상대방이 골반을 밟으면서 많이 셋업합니다. 이런 식으로 밟고 이런 식으로 셋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셋업이 시작될 때 그때 사전 차단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딱 밟아서 앉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바지를 딱 잡아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넘어질 때 무릎이 상대방 안쪽 허벅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몸 전체가 상대방한테 기대면서 다리는 저쪽으로, 그래서 슬라이스로 카운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발을 밟을 때 잡고, 앉으면서 델라이버 가드 셋업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돌려요. 밟고 앉을 때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패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늦어서 상대방이 델라이버 가드를 셋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해체를 해서 패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발을 밟고 탁, 이게 델라이버 가드 셋업이 됐어요. 이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다리와 이 다리의 해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잡지 않은 상태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상대방 옆면, 바지 옆면 딱 잡아주세요. 그럼 이게 상대를 밀어낼 수는 없지만 약간 고정시켜놓고 조금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제가 밀어주면서도요. 그래서 살짝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다리 사이로. 다음 두 번째, 이쪽 다리는, 이쪽 다리 해체 방법은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릎을 뒤로 펴주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다시 근데 넣으면 다시 잡혀요. 잡히긴 해요. 이렇게 뒤로 빼면은 잠깐 풀립니다. 그 다음에 무릎 방향을 바꿔주면 다시 넣기도 힘들어지고요. 근데 지금 이용할 거는 이 방향은 아니고 슬라이스 패스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이쪽 다리 먼저 손으로 잡아서 해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풀어서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대방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풀었으면 옆면으로 전부 다 손까지 다 같이 옆면으로, 그 다음에 상체는 이쪽 상대방 허벅지에 기대줍니다. 그러면서 다리도 같이 옆으로 치우면서 제 몸은 저쪽, 그 다음에 하체, 다리, 손 다 이쪽.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앉아서 가드를 딱 셋업하면 이 손으로 잡아서 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풀고 다시 오면 다시 당기니까 풀고 전부 다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패스해 주십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이런 식으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롱 스텝을 활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자,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밟고 델라이버 가드를 셋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우선은 롱 스텝 패스를 할 때는 아까 전에는 이 발이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왔죠. 물론 바깥쪽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제가 추천한 방법은 바깥쪽보다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아까처럼 해체를 해줍니다. 여기서 뒤로 빵.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릎 방향이 왼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아까 전에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더 밀어내기 편하게 잡으시려면 이렇게 옆면이 아니라 약간 안쪽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훅 그립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릎방향 약간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상대방 정강이 쪽 라인을 무릎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까 여기 잡고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면서 머리는 상대방 여기 어깨 있는 쪽에 붙이면서 왼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왼다리를 밀어내는 상대방 사이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델라이버 이렇게 셋업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다리는 안쪽에 가까운 위 부분 훅을 훅그립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파고드세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넘어갔죠. 이번에는 안쪽으로 파고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뒤로 빵. 그 다음에 무릎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서 바닥으로 무릎을 바닥에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바닥으로 머리는 상대방 어깨 방향에 딱 박아주면서 이 손은 저쪽으로 보내주면서 다리를 뒤로 땅 쳐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저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상대방의 사이드를 접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잡아서 안쪽 누르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서 보시면 발목이 아니라 이렇게 바짓단을 잡을 때가 있어요. 바짓단을 잡으셔도 똑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드시고 만드셔서 허벅지를 지나가시면 카운터를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닥을 못 찍고 상대방한테 넘어가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의 무릎이 정강이를 지나게 되면 정강이를 바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정강이를 지나게 되면 상대방 손이 자기 다리에 깔려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잡고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롱스텝을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 주시면 바지 그립이 잡혔더라도 롱스텝 패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지가 잡혔어요. 안쪽으로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요. 뭐 델라이바 가드는 이제 공격법이 다양한 만큼 패스하는 방법도 지금은 제가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또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